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생강이에요. 저는 헬레파 스트릿 출신이죠. 오래전에 저는 엄마, 아빠, 그리고 다른 남매들과 사막의 어느 마을에서 살고 있었답니다. 당시 저는 아기였고 눈이 많이 아팠어요. 그런데 지금의 아빠가 절 발견했고 치료도 해주었어요. 하지만 결국 한쪽 눈을 잃게 되었죠. 그곳 작은 마을에서 비록 길이의 삶이지만 아빠를 매일 만날 수 있었고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제 형제들도 아빠를 무척 좋아했어요. 우린 너무나 행복했어요. 하지만 큰 오빠가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제 형제들도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자 아빠는 무척이나 슬퍼했어요. 그리고 엄마와 저 남은 제 형제를 도시에 있는 아빠 친구 집에 입양을 보냈어요. 아빠는 사고 이후로 길 생활을 하는 우리가 걱정되었었나 봐요. 얼마 후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때 저와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.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족들은 절 사랑으로 맞아줬고 그때 이미 다른 언니, 오빠들도 있었어요. 특히 몽쉘 언니는 제가 살던 곳에서 왔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제게 자주 화를 내요.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해야겠어요. 둘이 뭐해? 하지만 포르 오빠는 제가 좋은가 봐요. 제가 졸졸 따라다녀도 절대 싫다고 안 해요. 물론 조르 오빠도 좋지만 전 토르 오빠가 제일 좋아요. 믿음직스럽고요. 늘 제게 양보하죠. 이쁘다. 엄마는 늘 제가 이쁘대요. 전 엄마의 포근한 어깨가 좋아요. 제가 똑똑하다며 자꾸 이상한 거 시키지만 하이파이브 악수? 왜? 아빠는 제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. 제가 아침에 깨워주는 걸 너무 좋아한답니다. 아빠는 바깥에 사는 제 친구들이 불쌍하다며 늘 걱정을 해요. 그래서 집 앞에는 다른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요. 아빠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 늘 걱정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 그런 아빠가 잘 돼서 저 같은 많은 스트릿 친구들이 나처럼 행복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외국 아빠 친구 집에 살고 있는 엄마와 제 남매 호식이도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. 얼마 전 엄마가 잘 지내는 영상도 봤어요. 드넓은 바깥 세상도 궁금해요. 그래서 아빠한테 조르기도 했어요. 아빠는 절 공원에 데려다 줬어요. 지금 가족과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. 오래 이 행복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. 엄마, 아빠, 감사합니다.